2024년 8월 17일 토요일 현지 시각 오후 3시 17분 18분 쯤 되었습니다. 여기는요, Red Mountain Estate, 빨간 산 자산, 뭐 회사 이름 같은 Vineyard and Winery 식당입니다. 식당이요. 식당이고요. 저는 뭐 좀 전에 블랙 스타우트 흑맥주를 하나 마시고 온 관계로 따로 술은 마시지 않는 걸로. 술값 조금 비싸더라고. 와인은 사서 마시는 거. 또 숙소에 와인 있어. 사놓은 거. 그래서 여기서는 와인은 안 먹고 밥만 먹고 가는 걸로 했습니다. 다들 여기 사진 찍으러 와. 사진 찍으러. 제주바. 제주바. 얼마나 친절한지 여기 직원들은. 아우, 정말. 남자고 여자고 사랑스러워, 진짜. 사랑스러워. 제가 시킨 거는요, 일단은, 이거 2,000짜시고요. 2,000짜. 2,000짜. 600원이요, 600원. 저는 오늘 여기 뭐 물어보고 오시겠습니다. 포크 스튜. 포크 스튜 앤 스튜 코리안 라이스. 돼지고기, 커리. 커리 한번 먹어보려고요. 그리고 밥하고 8,000짜. 3,200원입니다. 3,200원하고 주고 2,000짜다고 만짜 타면은 만짜 2,400원. 3,824. 2,400원. 정말 싸다. 싸다. The real signature dishes by Master Chef Yu Shaki. 이분이 Master Chef의 모양입니다. 셰프. 좋다야. 이런 고급진 식당에서 밥하고 저기 음료수하고 물론 와인은 안 시켰습니다만 와인은 좀 비쌌어. 와인은 5,000짜 사면 한 잔 마시긴 하는데 뭐 따로 안 시켰습니다. 와인은 집에서 마시는 걸로. 시원하게 필요해서 스프라이트로 대체. 그렇게 했습니다. 뭐 에피타이즈 한번 스캔해 볼까요? 메뉴는 드링크는 뭐 많아요. 그 다음에 와인 칵테일 가격은 잔으로 먹나시는 건 5,000짜 정도 하면 마십니다. 칵테일 8,000짜 다 마시네. 8,000짜, 9,000짜. 이런 거는 이렇고요. 뭐 별로 안 비쌉니다. 가격은요. 여기 있는 라이스, 이게 한 끼 밥 되는 종. 여기 있는 라이스는 그냥 이제 간식 종류고요. 여기 있는 라이스가 한 끼 밥 되는 겁니다. 요거 시켜야 돼요. 여기 있는 걸 시키라고. 메인 디쉬 요거 시키든지요. 라이스, 메인을 시키든지, 여기 라이스를 시키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면은 여기는 피자를 시키든지요. 그러면은 양이 제법 될 것 같아요. 한 끼는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실 거는 가격은 현재 여기 미얀마 뭐 제가 계산하는 상태들하면은 천짜시 3,000원, 만짜시 300원, 만짜시 3,000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 만짜 타면 3,000원이에요. 지금 만짜 썼거든요. 요거하고 그거한테 만짜시인데 3,000원으로 여기서 밥 먹는 겁니다. 고급 식당이거든요. Life is nothing without wine. 네, 저렇게 사진 여기 사진 찍으러 옵니다. 사진 찍으러. 인생은 와인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여기는 와인 천국인. 네. 식당 크진 않은데 되게 고급집니다. 느낌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이렇게 화창한 와이너리 앞에서 비니아드 앞에서 밥 먹는 거는 상당히 괜찮은 선택지 같습니다. 산 위라서 언덕이라서 상당히 좋습니다. 바람도 잘 불고 시원해요. 밤되면 분위기 더 좋을 듯. 여기 앞에 좀 더 전구 담화가 있어서 요 앞에 보면서 밥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밑에도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기가 상석인 듯. 낮에 와서 상석 차지하고 사람들 구경하면서 여기 가족들, 친구들, 어른들. 분위기는 대충 이렇습니다. 좋은데요? 유튜브에서 봤어. 저도 다른 유튜브에서 여기 비 오는 날 저는 마침 맑은 날 온다고 개고생 자전거 타고 왔어요. 어제 왔으면 좀 덜 힘들었을까? 그렇게 하는데 뭐 잘 왔어.
오늘 할 거 다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야죠. 집에 들어가서 내일 체크아웃하고 내일 저녁 5시 이제 차로 양곤 밤새도록 갑니다. 예, 늦게 나가도 된대요. 너무 좋은 주인 아저씨 아줌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밤 나오면 다시 찍을게요. 이상.